네, 이제 QR코드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시연을 할 때 확인들을 하셨을 겁니다. 산업주택용지 QR코드가 기재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부분 말고 나중에 확인하셨을 겁니다. 선거별 선거구별로 구분하는. 그래서 아까 저희 선거일과 선생님이 시연하면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QR코드에 담겨져 있는 정보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기관명, 일련번호. 이제 그 법제화 당시에 그 관련 정보들을 넣었던 이유는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관내사전 투표 안에 투표지가 입법장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계안부에서 먼저 선거별로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넘기게 되면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작은 그 관할 선거인수나 이런 데가 작은 데는 크게 문제가 안 되겠지만 서울처럼 선거인수가 많고 투표율이 높은 지역인 경우에는 그 선거별로 분류하는 것도 꽤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투표지 분류기에 QR코드에 그런 정보를 담아서 QR코드를 읽어가지고 선거별로 분류하고자 목적을 그렇게 가지고 그 QR코드에 그런 내용들을 담았던 거고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QR코드를 인식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할 목적이 없죠. 두 개의 투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그 QR코드를 읽어서 선거별로 먼저 분류를 하고 선거별로 분류된 투표지를 다시 후보자별로 분류하는 그런 어떤 개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가 도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 처리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보셨듯이 그 투표지 분류기를 분해를 했을 때 스캐너라고 해서 센서 장비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는 뭐 QR코드만 인식해서 뭐 QR코드만 처리하고 이런 과정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투표지가 지나가면은 투표지 전체를 이미지로 딱 찍어냅니다. 그래서 그걸 운영 PC로 넘기게 되면은 운영 PC에 이미지를 프로세싱하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있어서 후보자별로 분류를 하라고 그러면은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기준으로 이 투표지에 기표되어 있는 안이 후보자한테 정확히 기표가 되었는지 유효로 처리하는 그런 처리 과정을 처리를 해서 후보자를 분류를 하고 말씀드렸듯이 판단하기 어려운 투표지는 제왕인데 방으로 빠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거별로 분류를 할 때는 QR코드만 읽어서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투표지에 들어있는 어떤 후보자 정보라든지 기표란을 읽을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선거별 기능을 이용을 하면은 QR코드 부분만 인식해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위원회명 그 정보를 이용해서 선거별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제 부분에 대해서 뭐 오해가 없으시고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 과정의 정확성이나 효율성을 위해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트북의 USB 포트를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저희가 시연을 하면서 공안봉이 되어 있던 부분들 근데 실제로 노트북이 장착되어 있을 때는 노트북 부분에다가 USB 포트에다가 뭔가 꽂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일체형 장비이다 보니까 뒷부분에 어떤 장비 장치들을 꽂아가지고 그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시작할 때 마우스도 꽂아가는 작업들이 있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무선 넥카드도 다 제거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운영 PC에 그 선거 때마다 운영 프로그램들을 기능을 개선한 적을 변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를 위해서 보안 USB라고 해서 아무 USB나 꽂으면 다 인식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위원회에서 보안 USB 용도로 그걸 도입을 해가지고 보안 USB의 프로그램이나 관련 정보들을 변경해야 되는 경우에 그 USB를 꽂아서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그런 절차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USB 포트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표장에서 실제로 개표가 이루어질 때 거기에 가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지금 다 그렇게도 활용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노트북에 USB에다가 테더링이나 블루투스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통신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 우선 넥카드가 제거되면서 블루투스 이런 기능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요. 거기에 누가 뭔가를 꽂아가지고 네트워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개표장 환경을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보안 체계라든지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들, 하드웨어에 대한 부분들, 물적, 인적 보안 체계를 다 갖추어서 안전하게 누구도 접근할 수 없는 이런 보안 체계를 구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처럼 누가 개입해서 해킹을 한다거나 조작할 수 있는
제가 설명한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있습니까? 이렇게 안전하게 저희가 관리하고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 의혹을 확실하게 해명하고 증명해 주실 수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QR코드 부분 이제 법제화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정확히 언제 법제화가 됐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련 법률 QR코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 법 개정안에서 그러니까 2014년 아까 제 담당 장관이 설명을 드렸듯이 2012년에 법 개정할 당시에는 통합선거인 정보로 활용한 부재자 투표라고 제가 도입을 해서 재보궐 선거에 적용하면서 사용 가능성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을 했고요. 2014년 사전 투표 제도를 도입하는 전면 개정에 따라 가지고 2014년에 그 관련된 법률을 개정을 하면서 사용 근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혹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그 의혹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실체를 좀 제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해킹이 가능성이 있다. 뭐 무선 통신이 가능하다. 저희가 지금 하드웨어까지 다 구매를 해가지고 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해킹을 했다라고 아니면 무선 통신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의혹만 주장하지 마시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했다라고 근거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명확하게 주장을 하신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고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기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의혹만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입에서 부정이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논리적으로도 전혀 설명이 안 되고요. 기술적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부에서 보시는 전문가들도 그 해킹을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여기 있는 장비 아무도 지금 억세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그 운영 PC에 PC를 오퍼레이션 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도 되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한번 해킹을 해보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의혹 제기만 가지고서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의혹에 대해서 증명할 수도 없고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그 의혹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뭐 대응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저희가 뭐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이 방법을 제공해 주신다 그러면 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